여러분들 꿈꾸고 오셨나요? 에이 꿈꿨어요 다들? 아니 오늘 아까 이제 축구 오늘도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축구 연습을 하고 연습실에 라이브 연습을 하면서 왔어요. 여기 누워도 되나? 누우면 다리 부셔지는 거 아니야? 어이씨 무서워 무서워. 축구 연습하고 라이브 연습을 하러. 왜냐면 이제 아웃노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왔습니다. 아니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떨림 가득하네. 이거 공개되면 안 돼. 공개해도 되긴 하지. 내일 아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요새 왜 계속 고양이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알려드려요? 알려드려 마려. 알려드려 마려. 알려드려? 마려? 마려? 아닌데? 알려드려? 마려? 이상한데? 알려드려? 우리 무무들 알려드려? 근데 막 무무들 어이 무서워. 여기 탁자에 올라왔어. 무무들 알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알려드려 마려? 마려? 드려 마려? 이거 요새 가자. 무무들 알면 실망할걸? 나 그냥 쓰는 건데. 이유?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왜 묻어있어? 이유 없어요. 아니 그 원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 아이가 아이보다 어느 순간 그 아이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썼지. 이유 없어요. 너 뭐하니? 이러고 하시는데 나 지금 라이브 연습하다가 우리 부모들 꿈 다 꾸셨나 하고서 다시 왔습니다. 아 이유 지연해. 아 이유 지연일까? 아 제가 요즘 요번에 고양이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려 마려. 마려? 진짜 이상한데 이거. 려체. 용선 언니가 셔츠를 드셔 집에 주무셔 셔츠 쓰거든요. 저는 드려 려체. 아니 또 오늘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공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설레구려. 오늘도 휴게소 비니냐고요? 오늘은 MLB 비니입니다. 언니가 더 많은 노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팬그리팅에 대해서도 그렇고. 팬그리팅!
저는 이번에 또 아무래도 코로나가 저도 되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문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오늘 문별이다 보고 엄청 웃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피디님 장난 아니시라니까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서 진짜. 극대노. 극대노 너무 웃겼어. 진짜 약간 저랑 웃음 코드가 맞는 것 같아. 너무 웃겼어. 아,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아까 피디님이랑 상의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지정된 날짜가 없잖아요. 유튜브 문별이다가 없어서 지정된 날짜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자면 일단 월수금은 스튜디오 문나잇이 있고 그리고 또 고정 거를 보자면 원래는 월목이 월요일날 6시 용선이 6시였나? 솔라시도가 또 목요일날도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나머지 요일이 화요일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하인드는 그래서 일요일날 조금 해보면 어떨까 이제 고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고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정을 조금 해두면 저도 열심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에는 거의 피디님 하드 털기 느낌으로 가보자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런 거죠. 너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요일 날 6시에 공개될 비하인드 하드터리 피디님 하드터리 그래서 오늘 하루 원래 내일 이제 나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오늘 땡겨서 하루를 했죠. 왜냐면 내일은 또 우리 휘인이의 날이니까 또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떡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너무 떨릴 것 같아. 큰일이야.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또 방송국을 가니까 너무 낯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낯설고. 마마무 멤버들이랑 캠핑 갈 생각 있나요? 아, 저는 많아요. 많은데 멤버들이 싫어할 수도. 왜냐면 이제 그게 캠핑이 고생이니까. 나 진짜 방송국 갈래. 그러니까 방송국에 우리 또 무모들이 있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앵글 뭐야? 라는데 지금 탁자 위에 제가 누워 있어요. 지금 어떤 탁자냐면 이런 탁자. 무너질까봐 무서운데. 언니 빨모로 축구 경기 한거 있어요? 이제 앞으로 경기가 남아가지고 그거는 또 빨간 머리로 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진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너무 아직도 너무 베이비죠. 아무것도 거의 공도 제대로 못 차는 답답한데 제 몸이 약간 제 생각한 거만큼으로 보면 안 움직이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동안에는 진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12월 달에는 너무 많이 못해서 그게 좀 되게 죄송스럽죠. 진짜 언니들이 항상 연락 주시고 오늘도 연습 갔을 때도 진짜 저 언니들 보면 눈물 날것 같아요. 언니들이 너무 잘 챙겨주세요, 진짜. 이 정도로 내가 귀여움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요. 근데 돌대녀를 하면서 정말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다양하지만 제 좋은 점 여러 개 중에 이제 대중분들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 아빠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12월 달에는 많이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죄송하죠. 너무 아쉬워서. 근데 이제 또 컴백 주에 또 경기를 뛰는 게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약 물고 다른 거 둘째 치고 우리 탑걸의 골을 향해 진짜 이번엔 꼭 골을 넣고 싶어요. 문별 씨, 당신의 회사에 요 자막을 즉시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아, 참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뭐 어디까지 말씀을 뭐 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 무무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진짜 다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이게 아무래도 회사에 진짜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정말 몇 배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니 뮤직비디오에 공개되자마자 영어 자막을 포함할 수 있나요? 오 영어 버전 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 버전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 각자에게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그 단계이니까 잘 만들어 보자고요. 별아, 유행이 좀 지났는 어디서 아 여기 있다. 별아, 유행이 좀 지났는데 오른쪽 눈 윙크하고 볼 찌는 거 안 되는 거 알아? 와 진짜 꽤나 지난 유행어다. 진짜 그러셔? 아 이거 셔는 언니 건데 그려? 언니 내일 라디오 나와요? 그쵸 맞아요. 저도 내일 꿈꾸러 갑니다. 꿈꾸러 가니깐요 많이들 또 들어주세요. 또 제가 처음에 영선언니 꿈꾸라 시작할 때 문자 보낸 걸 또 기억해주셔가지고 저를 또 초대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놀았게 하겠죠? 저 운전 배우고 있는 있고 곧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운전면허 시도를 운전면허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도 했기에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아, 요즘 용서 언니. 용서 언니. 어제 오늘 전화하면은 전화 타이밍이 안 맞아. 전화를 못했어요. 언니 오늘 TMI 해주세요. 오늘 TMI. 밥을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 시간이 없어서 앞에 연습하고 뭐 하고 하다가 바로 축구 가서 그 앞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축구 연습하고 지금 이거 보컬 라이브 연습 때문에 왔다가. 솔라 라디오는 어디서 하는 거야? 일단 유튜브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에서도 하고 그 MBC 그 앱 거기서도 하고. 언니 오늘 재미있었던 일 말해주세요. 재미있었던 일. 앞으로 집에 가서 야식 먹을 일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 MBC 라디오 어플 있어요 이라고 하시네. 맞아, 나도 별밤 했었잖아요. 그 산들이의 별이 빛나는 밤 게스트로. 맞아요 맞아요. 신기방귀 뽕뽕방귀가 뭐예요? 언니 신기방귀 뽕뽕방귀 알아요? 근데 방귀쟁이 뽕뽕이 이건 아는데. 근데 제가 고민 중인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제 고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 고민 들어주실래요? 오케이. 자,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 저희 컴백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저랑 함께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 이거 나왔었나? 이거 공개가 됐나? 수요일날 공개가 어디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려주세요. 수요일날 어디까지 공개가 됐습니까? 수요일날? 다가 어디까지인데? 다가 어디까지인데? 9시 문나잇? 아 그러면 내가 스포하면 안 되잖아. 내가 스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웃나우랑 문나잇 그게 다잖아, 그쵸? 아 내가 해도 돼? 내가 아무튼 근데 그걸 하는 거가 고민은 아닌데 고민 아닌데 아 일단 아 왜? 이런데 아니 아 해도 돼? 진짜? 일단 6시에 아웃나우를 하고 9시에 문나잇을 하잖아요. 그럼 9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있고 그 후에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아니 생방송인데 다 생방송이잖아. 아웃나우도 문나잇도 생방송. 근데 이렇게 또 브이앱으로 그 늦은 시간에 와도 우리 무무들은 괜찮을지. 왜냐면 다음날 출근날이잖아요.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고민.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그 밤에 하면 우리 부모들. 그러니까 아웃나우 끝나고 문나잇 끝나고
뭐 있고 그 끝나면 와도 되냐? 나 백수야. 그래도 되냐 이거죠. 그게 고민이에요. 그 늦은 시간에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공주 괜찮아? 어 공주 괜찮아. 나는 괜찮지. 근데 왜냐면 컴백 당일이라 당일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브이앱 우리만의 소통 창구잖아요. 이게 우리들끼리밖에 없는. 그래서 당일날은 항상 왔었으니 당연히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자다 일어나서 볼게. 어떻게든 알아서 출근할게요. 그래? 진짜? 다음날 괜찮아요? 진짜? 밤새 놀자. 난 방학이에요 라고 하시네요. 진짜? 그러면 수요일날 6시에.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오늘 궁금 파티인데? 아니 고민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 봐요 여러분. 아니 봐 6시에 음원이 나오잖아. 근데 6시에 아웃나우를 하잖아. 근데 무무들은 핸드폰이 하나잖아. 우리 모두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 엄마 폰 있어? 아 엄마 폰 있어? 아 진짜 노트북이랑 폰이랑 다. 아 진짜? 컴퓨터는 뒀다 뭐함? 이런 컴퓨터 키는건. 아 진짜 핸드폰 많다고? 컴퓨터 있어. 아 진짜. 아 이거 나는 그게 아니 6시에 전곡이 다 공개가 될 텐데. 근데 또 아웃나웃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또 무대도 보...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은. 나 오늘 막 우리 또 다 연락 올 것 같아. 그거 얘기하셨어요? 안 돼요? 얘기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스포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제 머리처럼 이렇게 짜잔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설렘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무대 공개했어? 진짜? 대박이네.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오케이. 일단 아웃나우를 제가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긴 하겠어. 나도 도전. 나 아웃나우 했었네. 마마무 아웃나우. 아 근데 또 혼자 하는 거니까 항상 멤버들이랑 있으면 멤버들도 막 재밌게 서로가 하는데 혼자 뭔가 아웃나우 하니까. 언니 골대녀랑 문나잇 동시에 보는 것보단 다. 그거 왜? 뭐야 왜? 근데 오늘 진짜 아침부터 꽤나 요즘 이제 컴백이 다가오니까 꽤나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 해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카페를 또 다음 카페도 이제 들어가 보고 하니까 그래서 브이앱을 킨 이유죠. 여러분 골대녀 문나잇 동시에 보면 진짜 그날 잠깐만 그날 골대녀에는 우리 경기가 아니겠다. 그쵸? 경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저번 주에.
여기 자기야 걱정 마. 나 죽도록 스밍할게. 오. 그래 자기야. 라고 저도 답장을 보내볼게요. 근데 언니 많이 나왔어 그 전주에도. 아, 리액션. 뭐 비니 보내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도 이거 벗은 내 모습을 거울로 못 보겠는 걸. 일단 컴백 시 얼마 남지 않았네. 정말 아 진짜 까먹었어. 까먹었어. 방송국 가서의 분위기를 까먹은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월요일부터 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랑 함께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함께하는 또 문나잇이잖아요. 너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분들, 진짜 와주시는, 그러니까 심지어 음원도 도와주시고, 같이 또 문나잇에서 와서 또 이렇게 또 비하인드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로. 정말. 근데 딱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님들이랑 했는데, 제가 딱 이제 인터뷰하고, 딱 기자님께서 얘기해주시는 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라고, 다른 것도 당연히 다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이번에 문별 씨 2년 만에 나오는 거라서 진짜 하나하나 다 열심히 준비하셨네. 이 말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기자님한테. 맞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기에, 뭐, 어떻게 보면, 지구에 저만 있는 것처럼 저만 봐주세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만큼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른 멤버 얘기는 하지 말기. 이번 안무 힘든가요? 했더니 오 힘든 부분도 있고, 아 저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냥 와 진짜 다음번에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 열심히 했다고 별이가 느끼면 멍멍이 열심히 한 거임. 레알 걱정 마. 내가 그 걱정 다 가져갈게. 오 진짜 지구에 언니만 있는 것처럼 되실까. 어 뭐야 왜 이렇게 섹시하게 얘기해. 안무 스포 가능합니까? 이거 스포. 완전 스포다. 진짜 너무나도 그쵸. 자 챌린지 꼭 해줘 공주야 라고 하는데 저 이번에 정말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정말 저 제가 느끼면 하면서 느낀 건데 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이구나. 진짜 내 주변에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는 느낌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의 편이 정말 많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요즘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공주에 앉아있어 서있지 말고 그래 이렇게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이번 활동에 예능이나 라디오 스케줄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일단 라디오 스케줄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문나잇으로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그렇게 막 왜냐면 이제 마마무도 라디오를 많이 이제 다른 스케줄을 했잖아요 라디오 말고 그래서 다른 걸 좀 컨텐츠를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라디오는 네이버 나우에서 뽕을 뽑을 생각? 그리고 여기 공주? 나도 이제 갑자기 그 공주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 이 글 보고서 느낀 게 제가 이번 연도에 31살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딱 갈린다? 왜냐면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정말 나의 사람 그리고 그냥 나의 사람이 아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나를 이용할 사람이라고 근데 모르겠네 여튼 31살 되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지금 제가 생각해서 저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제가 최근에 그 우리 또 중국 팬분들을 위해서 잡지 화보를 찍었잖아요 이제 되게 또 사진 작가님께서 되게 유명한 실장님이신데 저한테 되게 애기 같다고 해주셨어요 애기 페이스라고 그래서 정말요? 뭐라고? 그랬습니다 되게 어려 보인다고 크크크크 많이 바라지 않으니까 90살까지만 활동해줘 오호 90살 31살 된 지 한 달도 안 됐어 자기 아유 자기들 나 카사노바네 자기 왜 이렇게 많아? 실장님이 눈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쵸? 너무나도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또 베이비 페이스? 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되게 애기라 했나 어려 보인다고 좀 그랬어요 나도 자기 하려고 자기 언니 포카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니는 왜 아직 집에 안 갔어요? 이제 들어오셨군요 라이브 오늘 축구 갔다가 라이브 연습하다가 그러니까 축구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라이브 연습을 이제 하러 오고 있었는데 그 길에 그냥 오늘 문득 내가 너무 무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내가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딱 우리 공식 카페에 들어가서 보자 라고 글을 남겼죠 오늘 내가 미안합니다 오늘 많이 무무 생각을 못한 하루였어요 사과드립니다 오늘 진짜 너무 생각을 못한 하루였어 오늘 거의 일적인 카톡들만 많이 하고 왜냐면 지금 딱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확인할 게 탁탁탁 있어서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별아, 별이는 다이어트하지만 왜냐하면 별이가 단 1g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싫으니까. 오, 자기. 저 살 빠졌어. 진짜. 아,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축구도 축구지만, 축구하면은, 목이 갈라져. 축구도 축구지만,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은 살이 빠져. 집에서 몸무게 재봐야겠다. 갑자기 꿈꾸라니까 생각났네. 오늘이 그거였죠. 저랑 싸운 얘기였나, 오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꿈꾸라 제작진분들이. 근데 이렇게 다 싸운 얘기를 나가도 되냐 했는데, 와, 괜찮아요 이랬는데, 왜냐면 저희는 이미 다 공개된 게 싸운 썰이라 상관없죠. 왜냐면 싸워서 난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싸웠기에 언니에 대해서 알았고, 우리가 낸 서로 다름을 인정했고, 그냥 되게, 저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싸웠을 때 힘들지. 근데 너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친구들 중에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아, 싸운 건 어제야? 단호하시네. 안 친하면 싸울 일도 없음. 맞아요. 좋은 면만 보여주기 하기 위해 그냥 싸움을 피하죠. 근데 싸우고 나니까 서로가 더 각별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니가 또 많이 저한테 이번 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행복했는데, 콧물이 나네. 행복했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이게 올해 당연히 준비하긴 했지만, 그 오랜 기간이 되게 행복하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막 제가,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언니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죠. 나도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우리 요즘에 안 싸워. 진짜 너무나. 자기 나랑도 싸우자. 나 너무 알고 싶다. 자기 좀만 기다려. 줄 서야 돼. 마마무 컴백 계획 있나요?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 이제 계획은 이제 또 저희 각자하고도 이제 얘기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에 요청하고 싶어 하시는 글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문무들한테 생각 못해서 미안해서 온 날이라 그런 것들은 회사로 직접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문무들이랑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 여러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기 야식으로 뭐 먹어? 아, 뭐 먹지? 나 뭐 먹지? 몰라, 요즘에 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컴백이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에 큰 욕심이 없어, 요즘은. 여보, 그래서 아이키님이랑 무슨 사이야? 우린? 렛. 우린 같은 피를 나눴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큐입니다. 존경하고 너무 멋있어요. 언니의 뭐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안무도 잘 짜시고 다 하지만 그런 걸 두 번째로 치고 그냥 언니는 사람 그 자체가 멋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탐엔 언급 금지 울자기 사랑해. 맞아, 탐엔은 나만 언급할 수 있어. 안 돼. 멈춰. 우리 아직 멈춰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다른 멤버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혜진이가 V앱을 했다 그럼 탐엔 얘기하면 멈춰 이렇게. 그런 룰을 만들자. 왜냐면 우리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무들은 탐엔 금지, 나만 얘기할 수 있어. 언니 컴백한다고 뉴스 나왔어. 아 진짜? 뭐 못 봤어 오늘. 하루 종일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이슈들을 많이 못 봤어. 골대냐 시즌3도 제안 오면 할 거야. 제안 오면 진짜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언니들이랑 하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저도 엄청 많이 지금보다는 좀 늘어있지 않을까요? 자기 뭐 발끝을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허리를 잡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Alright, 미지. 뭐 나중에 비니 컬렉션 소개해줘. 생각해볼게. 자기야 나랑 결혼해줄래? 미안 결혼은 아직 안 된다 했잖아. 몇 번 얘기해. 지금 아직 31살밖에 안 됐다고. 만생자기 요즘도 보컬 레슨 받고 있어? 요즘은 못 받고 있어. 나는 진짜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해명 부탁. 알면서 물어보기 금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허리 잡고 거기까지. 아 그리고 오늘 맞아 이제 11시가 오늘은 여러분들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늘 12시에 뭐 나오지 않나요? 저 앨범에 관련된 것이 나오지 않나요? 아 여기에 또 아 여보야 또 다른 레드피플 제재님과 이번 활동에 만나길 계획이 혹시. 저 만나고 싶어요. 저 문명특급 나가고 싶어요. 같은 문시고 같은 레드피플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 문명특급 멤버잖아요. 진짜 초대해주시면 저는 갈 의향이 1000% 꼭 제재언니한테 전달해주세요. 제재언니 근데 또 이게 문특에도 스케줄이란 게 있으니까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같은 문시고 같은 레드피플이고 그리고 제가 문특의 초창기 멤버다 보니 언제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 각자 컨텐츠마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또 이번에 다양하게 하시니까 별아 근데 지금 목 컨디션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아 요즘 목이 가요. 요즘 되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저의 목 컨디션은 모르지만 컨디션은 되게 좋은 거 좋아해요. 이언 영상 보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 우리 팬분들 우리 무무들이 꼭 제 마음을 전달해줘요. 저는 부끄러워서. 빨간 머리 3자매. 오 좋다. 우리 셋이서 뭐 하면 좋겠다. 막 땀나가지고 여기 이제 빨간 국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지.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1시에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야식을 또 먹으러 가요.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먹어봅니다. 댓글 5,000개 남길게. 저 문명특급 사랑합니다. 라고도. 언니 왜 이렇게 소통왕이야? 이러는데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되게 라떼 같은데 요즘 분들에 비하면 소통왕이 아니지 않을까. 소통왕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별이 영어 공부는 왜 한 거야? 아니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또 우리 해외 문무들을 보면은 막 배우고 싶은 열정이 막 엄청 나거든요. 나는데 또 다시 집에 가면 사람 저도 사람인지라 그 열정이 다시 식어.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막 그 유튜브로 그 뭐라 해야 되죠? 해외 예능을 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막 쌤한테도 팬분들 만나면 할 수 있는 영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근데 지금 다시 쉬고 있어서 왠지 다시 제 제자리 걸음이지 않을까요? 나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2년이 됐어요.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대단해요 진짜. 정말 우리 해외 부모들이 저희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진짜 너무 대단함을 느껴요. 저는 진짜 최고야. 언니 문무들이 다른 아이돌 깻잎 떼주면 어떨 것 같아? 와 그러면 많이 봤어. 자 이렇게 딱 갔는데 내가 아는 우리 문무들이 깻잎을 떼주고 있어. 그러면 눈을 문무랑 마주치려 할 것 같아.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할 것 같아. 아니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라고 할 것 같아. 너 왜 거기 있는 거니? 그 만약에 근데 만약에 모른 척해. 누구세요? 이러면 만약에 무무가 날 모른 척해 이러면 잠깐 일로 와봐. 이럴 것 같아. 아니 일로 앉아봐.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돌 보내게. 아니 이 친구가요 사실 제 무무인데요. 왜 여기서 깻잎을 떼주고 있을까요? 이럴 것 같은데. 쿨하시다면서요. 그게 머릿속으론 쿨하다? 부제 듣고 싶다. 내 맘을 밀었네. 어제와는 다른 뭐였지? 어제와는 다른 네네네. 가사가 뭐였지? 나도 모르게 죽고 있나 봐.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부른다. 잘자 불러달라. 자고 싶다 잘자. 12시까지 자면 안 되는데. 잘자 잘자 그날. 아이씨 잠깐만. 요즘 큰일이야. 요즘이 아니지. 아 잘자 그날 내일수록 가사 뭐였지? 하루가 길어질수록 아이씨 하루가 길어질수록. 와 하루가 길어질수록. 아
하루가 길어질수록 제가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 더 생각날 것만 같아요. 맞아.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돼.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 더 생각날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는 널 알기에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맞아. 가사 항상 기억 못하네. 맞아. 기억 못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일이야? 어? 이 자식이. 항상 기억 못하는 게 그럴 일이야? 그럼 그쪽이 가사를 써주시죠.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노다 이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좋은 말 우리 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할 일이냐고. 히히도 안 붙여. 크크도 안 붙였어. 어? 나는 그런 거에 예민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글로만 얘기하면 오해가 쌓인다? 그거 알아? 오해가 쌓인다고. 당신이 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 이 글 하나로 어? 보일 수 있는 거잖아. 자기 그렇게 화낼 일이 하는데 어떤 글에서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거든? 지금 그렇게 화낼 일이냐고. 여기 침착해 침착해. 진짜 나 그 아이디 차단할 수도 있어. 왜냐, 우린 이제 좋은 것만 봐야 돼. 우리가, 진짜, 언제 항상 함께 하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나는 이제 안 볼 생각이야. 안 볼 생각이야. 왜냐면, 우리 자기들만 볼 생각이야. 아, 자기 진정해. 어? 진짜 가만 안 둬, 이제. 그 아이디 나 아직도 알아. 지금. 차단 누르려다가 참았어. 어? 한번 봐준 거야. 진정. 대노? 대노 아니야. 왜냐면 배고파서 예민한 거거든. 진짜 배가 뭐 먹지? 장모님 앨범 사셨어? 사셨습니다. 일단 50장 결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나 비젠트에서 2장 이상이 결제 안 되는 거 처음 알았어. 왜냐면 이제 다른 데서 엄마가 항상 주문하셨어가지고. 내 엄마가 50장 사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머님 팬미팅에서 뵙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엄마! 이럴 것 같네요. 자기야, 애플워치 기종 좀 알려달라고. 커플템. 저 이거 제일 큰 거. 6인데 4가 제일 큰가? 제일 큰 거였어요. 전 크게 보는 걸 좋아하기에. 장모님이 50장 샀으면 자기야 난 받고 두 배로 할게. 진짜? 정말? 언니 새로 생긴 RBW 건물 가봤어요? 아, 네 가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 모두가 진짜 다들 고생해서 정말 좋은 걸 이뤄내지 않았나 합니다.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일단 오늘 이렇게 무무 생각을 많이 못했던 제가 조금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무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무무들한테는 내 생각 맨날 하기 해놓고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V앱으로 달려왔어요. 여기 여자여도 괜찮아? 하는데 여자건 남자건 너라서 괜찮아 라고 얘기해봅니다. 그래서 왔고, 그리고 중간 화낸 건 이해해주기. 왜냐, 우리는 우리 사랑할 시간도 아깝잖아. 우리 사랑 이제 앞으로 더 사랑만 합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항상 저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자주 우리 문모들을 위해서 찾아와야겠다. 어떤 방면으로든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하고 싶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항상 기다려주는 우리 문모들이 있어서 제가 또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가 먼저 화냈거든요. 삐졌나 본데. 풀어봐. 풀어줘. 화 풀어줘. 난 화 풀렸어. 나 사실 단순하거든. 나 꽤 단순해. 되게 생각 많이 하긴, 그런 거에서 생각 많이 하지만 꽤나 단순해. 자, 그걸 다 문무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 자기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문무들은 그냥 사랑만 해줘. 내가 많이 다가갈게요. 더 다가가야 돼. 아직 멀었어. 더 이렇게까지 와야 돼. 갈게요, 여러분들. 12시! 이제 1시간 후에 또 보자고요. 갈게, 고마워. 진짜 수요일날 밤 늦어도 상관없다 했다, 여러분들. 아셨죠? 갈게. 안녕. 바이.